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오케이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이것이 골프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에 위치한 인디안 팜스 컨트리 클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홀은 로얄 코스 3번 홀인데요. 지금 185야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조트 단지의 특징이 파4, 파5는 비교적 짧게 세팅된 반면 이 파3를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뭐 거리는 뭐 185야드면 170m인데 멀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린이 완전히 포대 그린이에요. 그리고 그린에 떨어지지 않으면 주변으로 줄줄줄 흘러내리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한 라이고요. 그래서 일단 앞쪽에서 굴러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린 센터를 좀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측으로 흐르면 카트도로 쪽으로 흘러서 위기가 될 것 같고요. 왼쪽으로 가도 벙커나 완전히 줄줄줄 흐르면 이 어프로치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8번 아이언을 들고 있는데요. 170m를 8번 아이언 FF247 8번 아이언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람이 약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약간 드로우 구질 친다 하더라도 스트레이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샷을 할 때는 접어 접어. 핀 방향으로 굉장히 잘 날아가는데요. 아, 핀 방향 약간 그린에서 한 2m 정도 짧아서 살살 흘렀거든요. 또 어프로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네, 이 리조트 코스는요. 아무래도 이 주택단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넓게도 만들 수 없고 너무 길게도 만들 수가 없어요. 집 한 채라도 더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파4하고 파5는 비교적 쉽게 세팅이 된 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3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배치했고 짧은 홀들도 무조건 장타자들에게 좋지 않게 IP 쪽에다 꼭 힘든 장애물을 배치해놨거든요. 이 로얄 코스는 어떻게 그런 세팅이 되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금 공이 날아와서 요쯤에 떨어져서 우측으로 지금 굴렀네요. 근데 다행히 더 굴러 내려가지 않아서 다행인데 지금 제가 클럽을 여러 개 들고 왔죠. 하나는 피칭 웨지, 그리고 하나는 샌드 웨지, 그리고 퍼터를 가져왔는데 퍼터를 굴리기에는 잔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거리는 지금 10m 정도. 그러면 보통 선수들은 이 정도면 무조건 넣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핀을 뺀다거나 해서 공격적인 칩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의 뽀송뽀송함이면 이렇게 핸드포워드 프레스를 해서 또 그냥 탁 쳐주면서 딱딱딱 멈추게 하는 샷을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께 부드럽게 페이스를 걷어올리는 어프로치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걷어올리는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어프로치 샷이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치지만 팔로우 스루를 이 페이스를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이 가다가 툭툭 떨어지니까 이거는 평소에 치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만 크게 치면 되지만 공이 가다가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공은 왼발 쪽에다 두고 백스윙 크기는 평소보다 1.5배. 잠깐만. 쳐서 이런 식으로 툭 해서 페이스를 본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쳐서 이런 식으로 툭 해서 페이스를 본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이 굉장히 와우. 소프트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 홀 쪽으로 도망가지 않게 그런 걸 할 때 이제 이런 샷을 합니다. 뭐 거의 붙었죠? 이거 오케이인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티샷이 큰 미스가 없었고 어프로치도 비교적 쉬운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파세이브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보통 지금까지 여러분께 그 너무 이제 이번 홀이 빨리 끝나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때는 이것이 골프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공이 막 거의 안 설 정도로 타이트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뭐 핸드 퍼스트를 이렇게 해서 그냥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뒷땅이 나고 막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앞으로는
이것이 골프다가 진행이 되면서는 이 미러 칩샷이라고 제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울을 보자 아니면 페이스 투 페이스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느낌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본다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주시게 되면 굉장히 홀에 가까이 쉽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때 이 페이스 투 페이스의 어프로치는 정말 여러분들의 골프를 스코어를 완전히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술이니까요.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파3 공략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그린 주변에 있어서의 내가 가장 어려워할 장애물이 어디 있느냐 그걸 피하고 거리가 내 사정권보다 벗어나 있다면 뭐 굳이 그걸 갖다가 온그린을 시키면 좋겠지만 못한다 하더라도 근처에서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그 방식을 이제 추구를 하고요. 그리고 공이 있을 때에는 탁 찍어서 치는 그런 어프로치보다는 페이스 투 페이스의 어프로치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셨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이것이 골프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의 인디언 팜스 컨트리 클럽입니다.